오늘은 아바 박물관에 가기로 했는데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지금 배로 갈아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가 관광 목적이 아니라 그냥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이게 선착장인데요. 이제 이 배도 그 번호가 다 있어요. 저는 통근페리 82번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저쪽 선착장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안 쓰고 다닐 뿐이지 거리 두기 정말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정류장에서 내리면은 이제 저의 목적지인 나바 박물관이 있는 섬. 섬이 너무 많아서 이름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섬에 도착합니다. 네,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팝그룹이죠. 네, 전설의 아바를 기념하는 아바 박물관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는 상당히 조촐하네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아바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미술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 미술관인데요.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그 국립 미술관들은 문을 닫았지만 이게 아주 색다른 그런 미술관 혹은 박물관들은 네,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스톡홀름에서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요.
네, 스웨덴 스톡홀름에 온 지 어느덧 일주일.